안녕하세요. 단어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열심히 따라해주신 스쿼트 10개 챌린지 영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져왔어요. 바로 10개의 영 하나만 붙여서 100개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욕하는 것 같은데 돌날라온다. 스쿼트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리 운동, 엉덩이에 정말 좋은 대표적인 운동 동작 중 하나죠.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하는 동작이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하는 바로 이 스쿼트 운동을 잘 하는 것이 일상적인 체력을 쌓는 일에도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꾸준히 성취감을 가지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챌린지표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다리를 먼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그 상태로 손은 가볍게 어깨 위 얹어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저랑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 천천히 앉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게요. 아이, 쉬워요.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자, 하시면서 제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엉덩이가 의자에 앉듯이 뒤로 아래로 가주시는 거예요. 뒤로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발가락이 바닥에 쓰면 안 돼요. 발가락이 야무지게 잡아주시고요. 그렇죠. 네,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이 바닥을 꽉 매트를 약간 감싸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잘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릎은 발끝 방향대로 살짝 벌려주신 거예요. 네. 어이구, 저랑 얘기 좀 했는데 10개 넘었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호흡은 가능한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일어날 때 후 내어주셔도 되고요. 참지 않고 계속 지속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슬슬 약간씩 다리가 약간 뻐근하고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앉는 각도를 조금 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점차적으로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살짝 낮춰주셔도 괜찮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바닥이랑 수평되는 정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은 100개를 한 번에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다섯 개만 하고 쉽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잘하고 계시죠? 네. 자, 힘들 때 스마일. 저만 웃고 있는 거 아니죠? 좋습니다. 무릎 살짝 벌려주시면서 마지막 하나! 그만! 잘하셨어요. 박수, 박수, 박수. 힘 좀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오늘은 끊어서 갈게요. 30개 했으니까 두 번 더 할 거고요. 괜찮으시죠? 혹시 나는 10개 챌린지만 계속 했어가지고 30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직 힘이 있으시다면 바로 저랑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아이, 쉬워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누워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작이 굉장히 단순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틈틈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책 보다가 공부하다가 다리 순환 안 되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의자 옆에 나와서 살짝 의자 있는 척 앉았다가 일어나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잘하고 계시죠? 무릎 아프시면 어떻게 한다? 조금 덜 앉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 아프면은 발끝 무릎 방향 같은 방향인지 체크한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고개 숙이시면 안 돼요. 네, 고개를 숙이면 등이 같이 말리기 때문에 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스마일.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 저 힘들지 않아요. 덥네요. 조금 더워요. 더우면 뭐 한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섯 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10개씩 하시다가 갑자기 30개 이렇게 올리면은 뭐지? 조금 힘든데?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잘하셨어요. 코치님, 여기 무릎 위쪽이 뻐근해요 하고 계실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허벅지 앞에 근육 들어가고요. 엉덩이에도 이제 힘이 들어가는데 엉덩이에 힘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이제 잘못되신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허벅지 앞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세트는 엉덩이에 힘 주는 걸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가볼게요. 발끝 살짝 벌려주시고요. 자, 시작! 앉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일어날 때 엉덩이 살짝 조여줄게요. 다시 앉았다가 엉덩이로 바지먹기. 제가 좋아하는 멘트예요. 엉덩이로 바지먹을 때 어떻게 하죠? 상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앉았다가 엉덩이가 바지를 먹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반 접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는 엉덩이가 밭을 먹고 있겠죠. 네, 그 모습 상상하시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어날 때 엉덩이 힘을 살짝 쥐어줍니다. 호흡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저랑 말하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10개 넘었어요. 자, 혼자 이렇게 집에서 혼자하면 심심하잖아요. 저한테 말 좀 걸어주세요. 네. 베니 코치님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네, 하지만 할 말을 잃었다. 자, 힘들어도 화이팅! 갑시다. 얼마 남았어요? 자, 이때 조금씩 신경 써주시면 돼요. 내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바깥으로 너무 벌어지고 있는지 11자 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시선 점점 떨어지면 안 돼요. 시선 이거 안 되죠? 점을 보시고 잘하시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도전이 여러분 앞으로 운동 체력 늘리는 데 엄청난 도움 되실 거예요. 파이팅 하시면서.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와, 진짜 얼마 남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호흡하시면서. 자, 마지막 숫자 같이 세볼까요? 8 9, 마지막 10. 아흑. 와, 90개 했어요. 90개면 몇 개 남았죠? 10개. 10개 챌린지 한다는 기분으로 준비 시작. 앉았다가 하나, 같이 숫자 셀게요. 일어날 때 2 3, 엉덩이 일어날 때 4. 좋아요. 무릎 발끝 방향 5, 상체 정면 보시고 6, 발가락 뜨면 안 돼요. 7, 발가락 잡고 8. 자, 목소리 줄어들어요. 힘차게. 9. 자, 마지막! 네! 잘하셨어요. 오늘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저랑 끝까지 100개를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30개, 40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하신 만큼 이 챌린지표에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꼭 매일매일 100개씩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10개씩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저랑 꾸준히 한 달 동안 함께 한다라는 느낌으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